새해 첫 사이언스 투데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주목할 만한 과학계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요일에 새해 첫 방송 함께 하니까 반가운데요. 네. 네. 오늘은 푸드톡톡이 아니라 새해 과학계 이슈들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네, 어떤 소식들이 있죠? 첫 방송이니만큼 오늘은 네. 이번 2018년에 과연 과학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좀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우선 2월 9일이죠. 2018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하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ICT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좀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속 보도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과학 기술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맞습니다. 과학 기술로 좀 더 올림픽을 재밌고 또 똑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네, 기억이 나요. 그 경기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본다거나 선수의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봅슬레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썰매에 달아서 그야말로 선수 시점으로 볼 수 있도록 좀 연출을 할 예정이고요. 네. 다양한 경기 곳곳에 있는 요소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선보일 예정인데 그 밖에도 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 앱이라든지 경기장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좀 소개될 예정이니까 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올림픽 좀 더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를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지금 현재 예비고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학생들이 이제 뭐 문이과를 통합해서 창의형, 네. 창의적, 융합형 인재로 기르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기존에 이제 과학은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배웠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 전반의 핵심적인 이슈 9가지를 핵심적인 개념을 좀 배우도록 구성이 네. 됐습니다. 교육 방식도 일반적인 뭐 설명형, 암기형이 아니라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게끔 창의력을 기르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거나 아주 교육 방식도 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네. 네, 제가 과학을 참 좋아하고 또 과학 교육을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교육 과정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런 통합 과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과학을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통합 과학뿐만이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코딩 교육이 또 올해부터 의무화됐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창의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과학 교육의 중요성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저도 코딩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참 요즘 보면 이렇게 과학 기술이 우리 생활 안에 좀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3월을 살펴봤고 또 4월. 4월은 저희와 아주 밀접한 네. 달이잖아요. 과학의 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4월에도 다양한 과학 관련 행사들이 좀 열릴 예정입니다. 뭐 지난해도 그랬고 뭐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또 올해도 열릴 예정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네. 좀 올해 4월에도 이 과학 매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피는 4월 2018년의 과학의 달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또 2018년에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 아주 두드러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10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시범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리기 위한 우주 로켓인데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대 과제로 손꼽히는 건데 우선 발사 목표가 당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수정이 되긴 했지만 시범 발사는 올해 10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올해 태양의 탐사에 대한 계획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올해 여름에 태양 탐사선을 우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 뭐 명왕성이라든지 목성 같은 어떤 태양계 행성에 대한 탐사는 있었지만 태양에 대한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탐사선은 이 태양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단서들을 좀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네, 태양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막대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이 태양 탐사선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보내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또 중국은 올해 역시 달 탐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신흥 우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올해도 네.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선 2013년 12월에 달 탐사선 창어 3호를 보낸 바 있고요. 네. 올해는 최초로 달의 뒷면을 탐사할 수 있는 창어 4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올해는 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전기 자동차도 올해 좀 핫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네.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300km 정도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에 380에서 390km에 달하는 코나 SUV 코나와 니로를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BMW도 한 번 충전했을 때 유럽 기준으로 280에서 290m, 300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UI3와 UI3S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뭐 이 밖에도 닛산이라든지 제규어 등에서도 각각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올해 전기차 시장이야말로 가장 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만큼 소비자들의 관심도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조금 줄지 않았나요? 네, 당초 1,400만 원에서 최대 이제 올해부터는 1,2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만큼 주행할 수 있냐, 이 주행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니까요. 전기차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기술들이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핫한 분야가 또 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분야인데 올해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뭐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건강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뭐 VR 기술을 활용해서 트라우마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과 이 헬스케어의 접목은 앞으로 좀 더 두드러질 네.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질병의 진단에 있어서도 소량의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이미 미국에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건강 관리, 진단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간편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뭐 밴드를 차고 다니면서 수시로 심장 박동수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 아주 발달해 있잖아요. 여기서 더 얼마나 발전한 것들이 가능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재미있는 천문쇼도 많이 펼쳐진다고요? 네, 저희 뉴스 오늘 뉴스 앞서 보도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두 번의 개기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 달 마지막 날 31일이죠. 개기월식이 네. 한번 나타날 예정이고요. 7월 28일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이 밖에도 뭐 개기월식뿐만 아니라 별똥별 이 떨어지는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도 12월 겨울밤 12월 14일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날인 12월 13일에는 네. 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혜성이 이제 비릇하는 혜성이라는 건데 이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이 혜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뉴스에서 방금 전해드린 내용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천문쇼를 관측하기는 뭐 정말 빅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뭐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늘을 좀 올려다보는 즐거움도 올해는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별똥별을 사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그 유성우, 네,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 유성우까지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꼭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올해까지, 올해 기대되는 과학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올해 첫 방송 첫 출연을 하셨는데 올해 각오가 어떻게 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조금 더 재밌고 신나는 과학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뛰어야겠죠. 네. 네. 그렇죠. 2018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